준수 이 자식, 나한테 애 아빠 아니라고 딱 잡아떼더니 길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? 오빠 나왔어. 오늘 크리스마스 파티라고 해서 드레스 코드를 애들로 맞춰봤는데 어때? 어, 그래. 예쁘네. 뭐야, 그게 다야? 여신 같아? 내가 옆구리 찔러서 절 받지. 대표님, 이제 곧 파티 시작할 시간인데 가시죠. 어, 그래. 보라야, 가자. 응. 잠깐만. 여보세요? 나 아리 엄마야. 지금 회사 커피숍이야. 할 말 있으니까 당장 내려와. 네, 알겠습니다. 가자, 오빠. 어, 보라, 먼저 좀 가 있을래? 김비서, 그럼 보라 좀 안내해줘. 네, 알겠습니다. 왜? 뭐 무슨 일 있어? 어, 잠깐 나 누구 좀 만나고 금방 갈게. 알았어, 빨리 와. 어쩐 일이세요? 몰라서 물어? 금숙이가 오늘 우리 아리한테 찾아가서 물까지 뿌리고 행패부렸어. 네? 네가 네 엄마 시켜서 우리 아리한테 수모를 당하게 한 거 아니야? 면목 없습니다. 너 지난번에 내가 찾아갔을 때 뭐라 그랬어? 아리한테 책임질 일 한 적 없다고 하지 않았어? 죄송합니다. 드릴 말씀이 없네요. 아, 이런 나쁜 자식. 준수,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비겁하고 못났구나.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? 그렇게 회피하고 싶었던 거야? 아, 실은 그때 신작가가 아이를 안 낳게 했다고 없던 일로 하자고 해서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. 뭐? 저도 얼마 전에야 신작가가 아이를 낳기로 한 걸 알았습니다. 그래서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서 부모님께도 사실대로 말씀드린 거고요. 애 아빠가 됐다고.